가난을 벗어나는 세뇌를 시작하세요. 단 네 문장에 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라 아무것도 없었던 한 여자. 하지만 10년 만에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부를 위해 자신의 모든 생각을 세뇌시켰다고 말하는 그녀. 그렇게 세 개의 회사를 창업, 엑시트 후 순자산만 1000억이 넘는 자수성가 부자가 되었죠. 그녀의 이름은 레일라 홀모지. 채널에서 많이 다룬 멘토 알렉스 홀모지의 사업 파트너이자 아내인 그녀는 자신의 성공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그녀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유지하게 만든 그 규칙들. 이번 영상에선 그녀가 나눈 비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레일라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제가 자라온 가정환경은 부유함과 거리가 멀었고 심지어 주변 동네 모든 사람들까지 가난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돈을 버는 건 억대 연봉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한 책을 읽고 변화가 시작됐죠. 그 책의 제목은 로버트 키요사키의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그녀는 그 책을 읽으며 자신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가난한 아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주변에 부자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그때 제 자신의 믿음이 저를 돈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음을 느낀 그녀는 대학 졸업 3일 후 캘리포니아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자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게 그녀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돈에 대한 조언은 무시하기. 물론 이 조언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로 간절함만 가지고 다시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정말 간절히 몸무게를 감량하고 싶은데 적정 몸무게보다 30kg이나 더 나가는 비만인 주변 사람 혹은 트레이너의 조언을 들으실 건가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이 나오셨나요? 물론 도전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도전을 하지 않기 위해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모님 혹은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물어보곤 하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나오는 대답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면서 무서웠던 도전을 마치 하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처럼 합리화시켜요. 하지만 그 일을 해낸 사람, 부를 이룬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모두는 도전을 부추길 겁니다. 여러분이 무서워하던 그 도전을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을 만나고 또 성장해가면서 그 사람을 앞지르게 된다면 더 나은 사람을 다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상황의 예시로 레일라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회사를 운영하고 더 많은 돈을 벌던 그녀의 멘토. 하지만 레일라가 멘토에게 배우고 나아가며 앞지르자 어느 순간부터 그 멘토의 조언이 자신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걸 느꼈죠. 그렇게 그녀는 또 다른 성장을 위해 다른 멘토를 찾았고 더 큰 성장을 만들어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결정은 돈을 위해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멋진 몸을 위해 나보다 더 몸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 그리고 더 야망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것 없이도 성공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 있다 일 겁니다. 하지만 확률은 적고 힘든 여정일 거예요.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힘들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중간중간 이 부분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죠. 내가 더 부자가 될수록 내가 어울리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며 나아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될수록 그들에게 좋은 건 없거든요. 나를 시기 질투하기 시작할 거고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당신이 가난에 남아있기만을 원해요.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죠. 서로 성장하며 이익이 커지거나 혹은 당신의 성공을 질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에 진정어린 박수를 쳐줄 겁니다. 즉, 부자가 되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에게 조언을 묻는 건 마치 고장난 나침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이란 표현처럼 인풋이 쓰레기면 아웃풋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퀄리티가 있는 인풋을 넣으세요.
그녀의 두 번째 조언, 돈은 힘을 따르고 부는 시간을 따라간다. 레일라는 말합니다. 돈이 따르는 힘은 행동과 시간 사이에 있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더 빠르게 옮길수록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죠. 돈은 속도를 원하기에 시도하고 실패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다시 도전하고 이 사이클을 빠르게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나를 부로 향하게 하는 결정들은 중간에 바꿀 수가 없는 결정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의 심사숙고와 인내가 필요하죠. 즉, 돈과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하세요.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서구권에서 부자와 부는 다르게 정의됩니다.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걸 뜻하며 비교적 빠르게 돈을 번 뉴머니를 뜻하지만 진정한 부는 오래도록 대대로 내려오면서도 유지되는 올드머니 시스템이라고 정의되죠. 즉 초반에는 행동을 결정으로 바꾸며 빠르게 나아가고 시간이 가며 쉽게 바뀌지 않은 경제적 결정 앞에서는 우리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로 준비해야 합니다. 레일라 을모지의 부를 세뇌시키는 세 번째 부의 규칙, Money goes where the attention flows. 돈은 나의 집중력이 쏟아지는 곳으로 흘러간다. 조금은 어렵게 들리는 이 문장, 레일라는 이런 비유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돼지 저금통 안에 있는 이미 가진 돈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를 위해 필요한 건 어떻게 더 큰 저금통을 만들고 더 큰 돈을 채워 넣는지예요. 그런데 만약 돈을 아끼는 것에 쓰는 집중력을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돈을 막 벌기 시작할 때 저도 가진 모든 돈을 세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그게 함정이란 걸 알았죠. 저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돈에 쏠려 있어서 더 많은 돈을 벌 생각을 할 힘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걸 깨달은 후 제가 이미 가진 것이 아닌 더 큰 돈을 벌어줄 일에만 집중을 했고 다른 일들은 남에게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에너지와 시간이 돌아오고 올바른 곳에 쓰여지자 정말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시작됐죠. 세상에 돈은 부족하지 않아요. 항상 부족한 것은 우리가 집중하는 대상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이미 가진 돈을 세는 것에 시간과 힘을 쏟을지, 더 큰 돈을 버는 방식에 시간을 쏟을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잊지 마세요. 돈을 모으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마라톤을 뒤로 달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완주는 할 수 있겠지만 앞서가는 승자가 되진 못할 테니까요. 그러니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레일라의 세 번째 규칙, Money is a game. 돈은 하나의 게임이다. 그녀가 성공의 시작점에 들어가기 전 사업가들과의 마스터마인드 모임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의 고민을 듣죠.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달에 4억이라는 벽이 깨지지 않아요. 매달 4억 원이란 순수익, 그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민을 가진 사람보다 레일라 자신이 어떤 면에서든 앞서가는 게 확실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 사람의 소득보다 40배나 적게 벌고 있었어요. 레일라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똑똑하지도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제겐 더 나은 팀원들이 있었고 좋은 자원들도 있었죠. 심지어 마케팅과 세일즈 프로세스도 제가 우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저보다 40배 많은 돈을 버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돈이라는 게임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피트니스 짐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마켓에 있기에 그는 저보다 똑똑하지 않아도 됐고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됐죠. 그걸 깨달았을 때가 제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돈이 게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규칙을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액수의 돈이 쏟아졌죠. 물론 몇몇 사람들은 이런 규칙을 모른 상태로 단지 운이 좋아서 좋은 마켓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너무도 적기에 그녀가 후회하는 단 한 가지는 돈이 게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규칙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였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가치가 돈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로 NBER이라는 리서치 그룹의 연구 결과 수입과 IQ의 상관관계는 단 20%라고 나왔어요. 즉,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똑똑할수록 독이 되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더 똑똑하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무엇이 현재 나에게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조금 더 비관적으로 세상, 나의 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지 않게 되니 성공에서 더 멀어지죠. 하지만 더 멍청할수록 자신을 믿게 되고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무모함이 생겨요. 그렇게 더 긍정적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러니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일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언제나 더 큰 가치를 만들진 않는다는 것. 돈이라는 게임은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규칙만 배우면 누구든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걸 말이죠. 자수성가 천억 부자를 만든 네 번째 규칙, 돈을 쓸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라. 이 규칙을 설명하는 영어 표현도 있죠. FOMO, Fear of Missing Out,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감정. 실제로 내셔널 인다우먼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시간과 감정에 휘둘려 만들어진 재정적 결정들은 무려 68%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레일라는 말해요.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도 수년간 준비 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휩쓸려 결정하기를 멈추세요. 내가 세운 가치와 원칙에 의해 결정하고 감정이 아닌 논리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무언가를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40%가 충동 구매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부를 가진 사람들의 소비는 다릅니다. 레일라는 모든 소비에 대해 감정적이 아닌 논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 이 한 가지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말했죠. 즉, 돈에 대한 감정을 마스터하는 것이 부를 마스터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언으로 이렇게 말했죠. 부를 만드는 것은 똑똑한 결정들이 아니라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결정을 피하는 것에 숨어 있습니다. 눈 앞만 보고 하는 멍청한 결정은 반드시 피하세요. 이번 영상 속 레일라가 공유한 부를 쇠뇌하는 규칙. 첫 번째,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그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의 조언은 무시하며 나아가기. 두 번째, 돈은 힘을 따라가고 그 힘은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길 때 만들어지며 반대로 부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세 번째, 돈은 게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규칙들을 배우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똑똑함과 논리보다 무모한 시도와 도전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 마지막, 투자 혹은 돈을 쓸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감정에 휩쓸려 결정하지 말 것. 이렇게 그녀는 수많은 고군분투를 이겨내며 자신만의 규칙을 정했고 환경까지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부를 위한 세뇌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하는 삶, 남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랬기에 전 이런 간단해 보이는 규칙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메시지들이 앞으로의 도전과 시도 앞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생활비의 허덕이다 단 7년 만에 빌리어네어가 된 남자, 그의 비밀은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 속 분명 미래의 부자가 탄생할 거예요. 집도 없이 가장 싼 모텔에서 돈에 허덕이며 살던 한 남자, 가진 거라곤 큰 꿈밖에 없었죠. 결국 생활비를 구걸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7년 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럭셔리 아파트에 살며 조단위 부자가 되었죠. 정말 극과 극의 인생을 사는 그 남자의 이름은 세이진 얄친. 대부분 조단위 자산가들은 수십 년이 걸려 부를 축적하는 반면 세이진은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7조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물론 제 성공 뒤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의 부를 만든 건 두 가지 멘탈리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세이진의 짧은 스토리와 그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던 빠른 부를 쌓는 부의 멘탈리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전 부유하진 않았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죠.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5개월 된 여동생의 얼굴이 파랬어요. 그리고 온몸이 심각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렇게 5개월밖에 안 된 여동생은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명은 뇌전증. 그렇게 여동생과 가족들은 수년간 병원에 살다시피 하며 지내게 되죠. 그리고 그에겐 한 가지 꿈이 생깁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는 돈을 많이 번다는 수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축구선수, DJ,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 하지만 이 도전들은 그의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모든 도전을 얼마 안가 포기하고 말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사업가라는 도전. 그는 자신이 살던 영국을 떠나 돈이 많은 두바이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싼 모텔을 전전하며 1년 동안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 하나로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기 시작하죠. 이때 그는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투자자를 찾아갔다가 그를 불쌍하게 본 투자자의 비서가 그에게 500달러를 빌려줬다고 해요. 그런 굴욕적인 상황에도 그는 꿋꿋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첫 사업으로 패션 브랜드들의 2월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열었고 그 사업은 엄청난 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 성공을 만든 건 네 가지 프로세스였습니다. 모든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찾았죠. 첫 번째는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모이게 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면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이때 데이터는 두 번째 프로세스인 information, 정보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모이고 정리되면 어느 정도 미래가 예측 가능해지면서 세 번째 프로세스인 knowledge,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은 내가 모은 그 지식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녹여내어 판매를 하는 거예요. 즉, 부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순간은 내가 가진 지식을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코드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남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세이지는 정확히 이 네 가지 프로세스대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패션 비즈니스에서 팔리지 않는 것과 빠르게 팔리는 옷들을 데이터화시켜 가장 확률이 높은 색깔과 디자인을 바잉했으며 많은 재고를 보유하면 리스크가 높아지기에 단 24시간 동안만 구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렇게 좋은 제품을 제한된 시간 동안만 판매하는 모델은 수많은 구매자들을 불러모았고 세계적 대기업 아마존은 그의 회사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화의 한 장면이 펼쳐지죠. 그는 말해요. 저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럭셔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존과의 계약이 성사되는 날 제 아파트로 아마존의 직원분이 계약서를 들고 왔죠. 그분을 집 안으로 모셔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웃으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세상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군요. 그 말을 듣고서 그녀의 얼굴을 본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에게 계약서를 가지고 오신 그분은 7년 전 제가 생활비가 다 떨어졌을 때 제게 500달러를 빌려주셨던 그 여성분이셨습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은 바닥에서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법과 규칙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지만 멘탈리티, 마인드셋이 바뀌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멘탈리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일 중 5년 후 일반적인 일이 될 것이 뭐가 있을까? 2010년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이 제게 조언을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패션은 이제 온라인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럭셔리 브랜드들은 하나같이 말했죠. 그건 말도 안 돼요. 특히나 럭셔리 쇼핑은 매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의 고객들은 직접 제품을 입고 느끼길 원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제 조언을 무시했던 모든 브랜드들은 그 당시 생소했던 온라인 사업에 모든 걸 걸고 있죠.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보는 일 중 5년 안에 일반적인 일이 될 일을 찾는 게 제가 가진 첫 멘탈리티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성공은 당신이 화를 내고 불평할 때 끝나게 됩니다. 불평이 아닌 해결책을 찾도록 생각하세요. 물론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것처럼 너무 빠르더라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는 꾸준히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패션 회사를 판매한 후에도 회장의 위치에서 경영을 이어갔고 다른 기업의 부회장 직책도 동시에 담당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문제점을 마주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좋아했는데 중고차를 사고 파는 게 너무 힘들더군요. 빠르면 6주 혹은 몇 개월이 걸리는 시간 그리고 감정적 노동 등이 너무 싫었죠. 전 그 문제를 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100%를 모두 쏟아붓기 위해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놨죠. 모두는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미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한 그가 굳이 중고차를 팔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첫 번째 멘탈리티, 사람들에게 지금은 생소하지만 5년 뒤 일반적인 일, 이게 중고차 온라인 판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Buy any cars in 30 minutes. 어떤 자동차든 30분 만에 구매합니다. 수많은 사업가들의 한 가지 문제점은 때론 한 우물만 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중고차 시장에서 한 우물만 파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분명 30분 안에 차를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곧 그 방법을 찾게 됐죠. 차량 구매자들이 항상 하는 패턴이 존재했거든요. 차를 구매하고 다른 딜러들에게 연락을 하며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딜러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 패턴은 경매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죠. 그렇게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한 도전을 한 그는 시작 한 달 만에 무려 6억이 넘는 매출을 올립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의 플랫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플랫폼이자 수많은 유명 인사들도 그의 사이트를 이용하죠. 그가 하루 평균 사들이는 차의 가격만 최소 100억 단위에 작년 한 해에만 한화로 7조 원의 차를 판매한 세이진. 예전에는 이상하게 들렸던 그 일들이 현재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찾아서 도전했고 그 용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두 번째 멘탈리티를 공유했습니다. Prepare less and do more. 준비는 적게 하되 행동은 많이 하라. 그는 말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건 준비라는 단어의 중요성입니다. 그 후 한평생 준비라는 단어는 우리를 쫓아오죠. 그렇게 준비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하지만 전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멈추고 행동하자 이전까진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이뤄졌죠. 잊지 마세요. 아무리 완벽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요. 진짜 세상을 바꾸는 때는 행동할 때입니다. 설령 그게 실패가 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AI와 함께 그려나갈 미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인식, 정보가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는 빠르면 2년 정도 안에 AI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두려워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AI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로봇이 고객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뀔 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 예시를 들 수 있죠. 프린터를 계속해서 사용하려면 잉크를 사야 하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구매의 고객은 인간이 아니라 로봇인 프린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매로 이어지는 네 가지 역할, Actual Customer, 실제 고객, The Transaction Decision Maker, 결정권자, The Payer, 대금 지불자, The Goal Setter, 목표를 세우는 사람, 이 중 사람이 하게 될 일은 하나입니다. 마지막 역할인 Goal Setter, 나머지는 로봇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로봇은 고객만이 아닌 비즈니스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셀프 드라이빙 택시를 예로 들자면 우리는 그 택시를 소유하게 될 거고 최저 비용으로 최적의 수익을 만드는 목표를 세워요. 골세터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는 손님들을 직접 데리고 운행하며 연료가 부족하면 충전소로 가서 돈을 지불하고 충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충전소와 주차장은 로봇을 고객으로 받아들이고 로봇이 구매의 세 가지 역할을 직접 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머지않은 미래의 부를 원한다면 제가 말한 이 방법들과 멘탈리티를 통해 남들이 보지 않으려는 부분을 보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제가 한 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 속 세이진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저는 그의 인사이트를 듣고 정리하며 그가 짧은 시간 안에 조단위 자산을 일굴 수 있던 명확한 이유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찾은 데이터, 정보, 지식, 공유로 이어지는 네 가지 프로세스와 모두에게 지금은 생소하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만 5년 후엔 모두에게 익숙해질 사업이나 서비스를 찾는 첫 번째 멘탈리티, 그리고 준비는 덜 하되 행동은 더 하는 두 번째 멘탈리티,
마지막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그의 인사이트까지 이 모든 그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남들은 간과하지만 미래를 먼저 보는 인사이트를 그리고 준비보다 행동으로 이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위를 볼지 아래를 볼지 이 고개의 각도가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이젠 과학적으로 원하는 모든 걸 얻으세요. 인간은 익숙함에 취해 살아간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 문장. 우리는 항상 익숙한 패턴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반복됩니다. 마찬가지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성공하며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뭘 해도 잘 안 풀리며 도중에 포기 혹은 실패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많은 논문과 연구 결과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성장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growth mindset, 그리고 한자리 혹은 과거에 머무는 사람을 뜻하는 fixed mindset. 물론 전혀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기에 각기 다른 이 두 마인드셋을 가르는 차이도 크게 보이지만 사실 growth mindset과 fixed mindset의 차이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작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 작은 차이를 함께 알아보기 위해 현재 뇌과학 분야 최고의 멘토 앤드류 후버만과 마인드셋 분야의 세계적 연구를 이끄는 텍사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예거가 나눈 건강 피트니스 분야 세계 1위 팟캐스트 후버만 랩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앤드류 후버만과 데이비드는 그로스 마인셋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로스 마인셋이란 나이에 상관없이 어느 분야에서든 개인이 가진 능력, 지능, 그리고 가능성이 확장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걸 뜻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올바른 상황과 도움만 있다면 나에게도 변화는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죠. 반대로 픽스드 마인셋의 정의는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없다고 믿으며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해요. 여태껏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만 배움이 가능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면 지능, 능력의 발전은 멈춘다고 오해를 했죠. 하지만 뉴로플라스티시티라 불리는 신경 가소성에 의해 그 믿음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실제로 우리의 두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행동을 할 때 새로운 두뇌 회로를 만들며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로스 마인셋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 가질 수 있으며 원한다면 더 똑똑해질 수도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둘의 차이점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작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사실의 증거이자 그로스 마인셋의 아주 작은 첫 번째 차이점으로 실패, 좌절 후의 시선의 높이가 다름을 만든 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인 대학원생들 중 20점, 30점을 맞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됐어요. 이 실험에서 growth mindset과 fixed mindset의 차이는 한 가지, 실패 후 다음 도전까지 무엇을 하는지, 즉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이겨내는지였습니다. 먼저 모든 학생들은 낮은 점수라는 실패, 좌절을 맞은 후 가장 먼저 자기의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 방식에 작은 차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Fixed Mindset 그룹은 자신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그런 학생들을 보며 자신의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나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Gross Mindset을 가진 그룹은 자신보다 높은 점수인 80점, 90점을 받은 학생들을 보며 저 사람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높은 점수의 학생들은 했지만 내가 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나보다 위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전략을 가졌을까? 이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위를 바라보며 자신감을 찾아갔죠. 그리고 이렇게 좌절 후 각자가 바라본 고개의 위치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본 학생들과 자신보다 위를 본 학생들, 이 작은 차이는 얼마 가지 않아 바로 다음 시험에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공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꼭 실패가 아니더라도 좌절의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이때 어디를 볼지에 따라서 우리가 도착하게 될 종착지는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이런 크고 작은 장애물 앞 어떤 결정을 하실 건가요? 나보다 아래의 사람들을 보며 자기 위로를 할지, 혹은 내가 나아갈 위를 보며 더 나아질 방법을 찾을지, 고개의 높이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자세하게 그로스 마인드셋을 배우기 앞서 데이비드는 2019년에 네이처지에 실린 한 논문을 인용했죠. 한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로스 마인드셋을 배운 학생들의 변화를 담았는데 25분씩 한 번 혹은 두 번의 짧은 교육이었지만 8개월, 9개월 후 성적은 향상되었고 1년 후에는 교내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교육을 4년 후에는 대학 준비 과정 중 가장 높은 교육을 수료했어요. 단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그들은 뭘 배웠길래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데이비드는 그로스 마인드셋을 배우는 세 가지 순서를 말했습니다. 물론 이 순서를 말하기 앞서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통과 의례죠. 그리고 이 마음가짐이 준비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첫 번째, scientific information, 과학적 정보. 두 번째, story, 다양한 사람들의 그로스 마인드셋 스토리. 세 번째, 미래의 나 혹은 누군가를 위한 메시지 쓰기. 이렇게 세 단계로 이어지는 짧은 순서를 세세하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 과학적 정보는 앞서 말한 신경 가소성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science bias, 과학 권위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보이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신뢰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에 실제로 우리의 두뇌가 특정 행동이나 생각을 지속할 때 마치 근육처럼 성장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배우고 그 부분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직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공부 혹은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 생각들은 실제로 내 두뇌를 더 강하고 똑똑하게 만든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인 스토리는 과학자나 유명 인사들이 그로스 마인드셋을 통해 이룬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뜻은 세상에 반응하는 나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기에 여태껏 한계를 들이우며 지낸 나의 스토리와 비슷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스토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미래에 겪게 될 상황에도 같은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는 변화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이처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동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이야기를 듣는 게 필요합니다. 한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1마일을 4분 안에 달린 로저 베니스터 그리고 그가 1마일을 3분 58초에 달리자 인류가 깨지 못하고 있던 기록은 불과 2개월 뒤 너무도 쉽게 깨지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1마일을 4분 안에 달립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너무도 많아요. 물론 꼭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경험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은 짧은 글을 써보는 것. 이 부분은 미래 자신을 위해서 혹은 픽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글을 쓸 때 그 안에 감정을 이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세계적 작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앞서 말했던 두 번째 방법에서처럼 우리는 스토리 안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스토리를 써내려고 할 때 우리는 위기 앞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성장 마인드셋의 패턴을 보게 돼요.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의 그 패턴은 두뇌 속에 더 강한 회로를 만들며 우리는 새로운 성장을 한 자신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Saying is Believing, 말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된다 라고 하는 데이비드. 이 효과는 인지 부조화의 한 종류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믿게 되는 한 가지 심리적 현상을 뜻하죠. 그 이야기와 자신의 신념이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즉, 과학적 정보, 누군가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직접 쓰는 스토리 이렇게 세 가지 순서의 반복을 통해서 그로스 마인드셋의 세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앤드류 후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로스 마인드셋의 핵심은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관점이죠. 예를 들어 중요한 일 앞에서 스트레스를 느낄 때 이건 내가 실패할 거라는 신호야 라고 느낄지 혹은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준비되고 더 예민해지면서 잘 이겨내게 만들 거야 이렇게 느낄지는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이처럼 실패 후 위를 보며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내 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이 나를 위한 일들이라고 느끼며 그렇게 말하는 대로 믿고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결과가 아닌 행동에 칭찬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성장을 위한 생각 방식입니다. 이번 영상 속 두 멘토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처럼 느껴지고 또 내 위치와는 멀게만 느껴졌던 성공하는 마인드셋. 하지만 그 차이를 만드는 시작은 실패 앞 우리가 고개를 드는 각도 혹은 한 시간도 안 되는 연습의 반복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반복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두 멘토.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지금 당장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잃게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방법은 거짓이 아닌 과학적 사실이기도 하고요. 앤드류 후버만과 데이비드의 메시지가 나 자신의 가능성을 보는 관점 그리고 여러분이 실패를 보는 관점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